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깨달음이 되어지고 오늘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음으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랏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랏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벌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벌렛이라 발음하면 길랏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에게 나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것을 시비하고 그리고 그들과 맞대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길랏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온 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것은 에브라임의 시기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기 8장 1절에도 보면 기드온에게도 나와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자기네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에게 대적하면서 다투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사기 12장에도 똑같이 길랏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랏 사람들과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한 족속이라는 사실이에요.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서 함께 싸우지 아니했던 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입다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도와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신이 입다와 함께함으로 그 암몬 사람들을 입다에게 붙였기 때문에 입다가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였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싸움의 머리라는 이야기는 싸움의 주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싸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이 말을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런데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칼이나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통해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시고 길랏 사람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지, 입다가 나아가서 싸울 때의 군병의 수가 얼마였는지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안 하고가 거기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네들을 부르지 않은 것을 분을 내고 대적합니다. 입다의 말을 빌르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도움을 청하였지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살펴볼 때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한 이 전쟁, 구약에는 어떤 육적인 전쟁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신약에서의 우리의 전쟁은 곧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 영혼이 그러한 영적 전쟁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전쟁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싸워줬느냐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청할 때에 그 도움을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돕는 마음으로 함께 그것을 싸워주었느냐라는 거죠. 옆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함께 돕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할 때 함께 힘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랑의 위로가 함께 돕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힘들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도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들은 능히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걸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뒤에 너무나 많고 그 힘들어 고통할 때에 얼마만큼 우리는 그들을 돕고 그 싸움을 돕느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싸움이 여호와로부터 승리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알았다면 이렇게 입다를 향해서 길르앗을 향해서 대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주위에서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혼의 싸움에서부터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라면 그곳에서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이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데 그 사단의 역사는 분리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분리와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건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분리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분리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바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영광으로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이 입다를 통해서 길르앗을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르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내치고 쫓아내어진 입다,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그 입다를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전쟁,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전쟁,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 전쟁, 이것을 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의 대장으로서 나아가셔서 먼저 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시면서 그분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무조건적으로 건져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건져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의견, 네가 가진 네 의견, 내가 보는 내 관점, 네가 가진 네 관점,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믿음의 경지가 다르기도 하고 다 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다르고 또 그 믿음으로 나타내는 결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보고 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거기엔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을 다 진멸하고 길르앗이 구원을 받았다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 에브라임은 기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거기서 얼마만큼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얼마만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서 쓰임을 받았느냐,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승리를 했어도 입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암몬을 그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이 입다를 향해서 대적한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여호와를 대적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의 싸움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것에 가서 시비를 거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라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의 전쟁에 이기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에 그냥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다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입다를 대적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싸움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기함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대적했어요.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또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바로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 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요 말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마다 영적이라는 사람들도 자기 기준의 신앙에 관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오셔서 병든자를 고치고 각생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모든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함도 다 하늘나라의 일을 말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입다를 통하여서 전쟁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그에게 대적한 에브라임이나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제사장들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그들의 기준에서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말하고 자기의 믿음의 주장을 가지고 내세움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 안에 자기를 버리지 못한 것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은 내 기준을 버리지 않은 것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도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생각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서 부딪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툼은 정욕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이 정욕은 결국은 에브라임의 시기를 드러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떤 분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았으며 내 안에 있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툼은 그것에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내 정욕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원수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입다를 대적한 것은 바로 원수의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다시 말하면 같은 믿는 자인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의 멤버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된 자들인데 그 안에서 왜 다툼과 분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곧 자기의 정욕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와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은 곧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행위입니다. 아멘. 나를 못 박고 내 생각을 못 박고 내 모든 것을 못 박는다면 상대의 것들을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한 말, 너희가 너희를 부르고 나를 와서 돕고 너희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데 함께 하자고 했지만 3절 말씀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해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셔서 이렇게 싸움에 승리하게 된 것이지 이것은 나로부터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가 나를 돕지 않음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나와의 싸움에 피 흘리고 있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와의 전쟁,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려고 한다면 여호와께 가들이 구하고 구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싸우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여호와만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서 나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이 싸움에서는 우리 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대적해서 구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도움을 청하기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부르짖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했다면 또한 내가 높아져서 교만해서 돕지 않은 것을 또한 책망하셔도 안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싸움이 치열한 자들이 있을 때 함께 동역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마도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라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동역하며 돕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오늘 이 입다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했다는 것과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서 행할 때에 그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목숨을 동참하는 일에 내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고 정말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저 자신을 또 여러분한테 구하는 건
제가 참 부족한 자입니다. 저에게서 정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는 일에 저가 정말 충성되게 하고 있다면, 바른 일을 하는 자라면 그를 돕는 데 함께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입다가 길르앗을 살리는 일에 이전에 길르앗이 어떻게 입다에게 행했는가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쫓은 것, 자기를 업신여긴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길르앗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쓰신다는 그 생각 하나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직 무엇만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이 일만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느냐,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죽기까지 아끼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고 하나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행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길르앗이 나한테 어떻게 행했는데 라고 자기 마음에 딱 고리를 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싸웠다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다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같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해요. 이따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에브라임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민수기 2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자손 중에 마길에게서 난 자손을 마길 족속이라 하고,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기 때문에 길르앗에서 난 자손을 길르앗 종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 중에 마길이 있고 마길의 자손 중에 길르앗이 있기 때문에 길르앗 종족은 므낫세 족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족속, 이 므낫세 족속에게 이 땅을 주은 것을 신명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므낫세에게 주어진 것이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주어졌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을 해서 도망한 자라고 표현해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므낫세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거지죠. 어거지.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을 몰아붙여서 어떻게든지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그 말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킬 때 자기 생각으로 나아갈 때는 그것은 죄의 사람에게서부터 온 정욕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속이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서 속이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의해서 미혹됨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받고 거기서부터 죄가 발생되니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사단이 역사를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5절에서 6절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길라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레스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질문을 합니다. 십벌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그 십벌렛이라는 발음을 잘 하지 몰라고 십벌렛이라고 발음하면 다 죽였어요. 자, 이 십벌렛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강물이 흘러내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곡식의 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벌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한 것이 그냥 십벌렛이라는 발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의 언어에서부터 자기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하는 말이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5절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하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생명의 사람이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말이고 살리는 말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세상에 속했고 정욕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내 입에서 정욕의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하잖아요. 이 십벌레라는 단어의 뜻이 강물이 흘러내리다 입에서부터 주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자이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십벌레냐 십벌레냐 이 발음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믿음의 말을 하면서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위로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상처주는 말을 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생명수의 강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듣고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상처를 준다면 살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그것은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했기 때문에 나는 입으로 치워줘야 한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말을 하는 정욕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입에서 십벌레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지느냐 또한 곡식의 머리라고 말한 것처럼 곡식 알곡이 되어진 자로서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입술의 말이 되어지느냐 돌아보셔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고 입다에게 말하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입다를 향해서 불사르겠다고 하는 말 결국은 입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을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 구원받은 자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졌다는 자들이, 주님의 말을 한다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기 24장 24절 말씀, 욥기 24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예, 교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잠깐 높여지는 것 같지만,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는 자기가 높아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낮추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였고 입다를 또 길르앗 사람들 대적해서 그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의 집과 그들의 족속을 다 멸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자, 4만 2천 명이 죽은 이 인원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냐? 민수기 26장 37절을 보면 에브라임 족속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계수를 합니다. 그때 계수한 인원이 3만 2,500명이에요. 그 3만 2,500명이 그 다음에 자손을 낳고 하면서 번성이 됐겠죠. 그런데 그 중에 4만 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족속에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볼 만큼 많은 인원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였지만 하나님이 이따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그 시기와 자기의 정력과 욕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이 그와 같이 진멸당했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 때에도 그 입의 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허는 자인가, 뭔가 믿음 안에서 의로 행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의로 행했다고 하였지만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어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허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 진다 그랬어요.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서로 다투고 분리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곧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의,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반드시 거기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이에요. 계명이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서부터 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내 의, 내 시기, 아니면 내 판단, 또는 내
감정 또는 내 욕심, 내 생각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은 시기와 다툼과 분리와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상처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그걸 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치혀가 결국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입술이 되어져 있느냐, 심령엔 어느 나라가 세워져 있느냐,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내 입에선 십벌레 생명수가 흘러내리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것이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입다가 전쟁에 이긴 것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자기네들이 그것에 초대되지 않았다고 입다와 길르앗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다툼과 분리와 무너뜨림과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판단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서 우리가 말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짐을 함께 기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칭찬받기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정욕에서 말미암으며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온전히 있는지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속아서 착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어야 하고 사랑으로 화합되어지고 분리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심령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보고 화합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을 나타내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시고 함께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깨달은 것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